경이군 카입니다. 오늘은 요거 오포 에어 유닛 프로입니다. AOS 에보. 지금 최신 버전이 AOS V5가 나와있는데 그 이전 버전입니다. 에보에 오포 카메라가 여기에 맞아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첫 비행하려고 나온 건데 사실 오늘 나온 가장 큰 목적은 오포 에어 유닛에 새로 들어갔다는 그 레이스 모드. 레이스 모드의 레이턴시가 15ms라고 하는데 체크해보고 싶어서 모인 채 빌드해서 나온 건데요. 근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레이싱 대회를 아주 초보 수준으로 나가서 매번 예선 탈락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두 번 나가봤는데 아날로그 기체는 날려봤지만 아날로그로 레이싱 대회는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턴시의 그 차이 이거를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FPV님을 모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오실 거고요. 이제 한 FPV님 오시면은 체감되는 정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먼저 이걸로 프리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전송에서 레이스 모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이네이브 레이스 모드를 하면은 밴드를 이렇게 선택하게 나와요. R1부터 R8 밴드까지 일단 R1 밴드로 다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설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. 딱 이렇게 4:3에 1080에 100 프레임 이렇게 되고요. 카메라 FPV는 광각, EIS는 끄기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. 레이스 모드에서 한번 비행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 앞에 뭐가 묻었네. 역시나 저는 그 차이점이라는 걸 잘 모르겠네요. 이게 15ms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 빠르게 날려야지 이렇게 막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니면 제가 워낙 또 그냥 제 느낌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. 역시 이따가 한 FPV님이 오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, 다행이다. 오, 씨. 이게 제가 오포 에어 유닛 장착하고 첫 비행하는 건데, 씨. 아, 씨, 위험했다. 아. 아, 다행히 딱 여기로다 착지했네요. 오포 에어 유닛은, 오포 여유니 카메라는 완전 안전합니다. 여기 왜 하얀 게 뭐지? 뭐가 묻었지? 이번엔 그러면은 한번 그 영상 좋은 모드로 한번 찍어볼게요. 카메라의 종행 깊이를 16:9로 해야지 4K 120 프레임이 촬영이 가능하고요. 4:3으로 하면은 4K 60 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 광각으로 해야지 자이로 데이터가 저장돼서 나중에 자이로 플로우를 할 수 있고요. EIS는 꺼야지 자이로 플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아마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드일 거예요.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랑 조금 차이가 느껴지나?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. 레이턴시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진짜 약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팍 제 움직임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그 느낌이 있긴 하네요.
저도 이거 의식하지 않고선 생각하면서 그냥 날렸었는데 오늘 날려보니까 확실히 레이싱 모드하고 이 4K 120 프레임 여기에서 날릴 때하고 뭔가 약간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를 AOS를 오 빌드 하고선도 예 벽에 부딪혔네. 창시켜야겠다. 나의 귀중한 오포 에어 유닛 상처가 생기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. 예, 한 FPU님이 도착하셔서 와 진짜 깨끗하다. 아 그래요?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? 낮긴 아 예, 카메라 27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아. 지금 현재 그거에서 최대 나오는 각도가 그거밖에 안 돼. 이거는 예. 진짜 좋아. 쾌적해. 쾌적해요? 아 어. 형님한테 그 마이크를 달았어야 되는데 마이크. 이따가 한 번 더. 이렇게 하면 예. 반응도 바로 오는 느낌이거든. 아 확실히 그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하던데. 쾌적하다고 표현하는구나. 그렇지. 프레시 많이 이걸 프레시하다고 얘기하거든. 아 프레시하다. 프레시하다. 이런 거 이렇게 뭐 나무 돌다가 예. 가는 것도 바로 보이니까. 그러니까 뭐 키가 바로 이제 그 키워크가 바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거든. 레이턴시가 늦으면 막 아까 한 템포 느리고 야 이상하다. 그런 느낌.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지? 피드백이 약간 느리게 오니까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. 이따가 한 번 더 멘트 해주세요. 마이크를 장착하고. 이렇게 이런데 이런 게 다닌 것도 부담이 없어. 그리고 고도가 떴을 때도 반응이 느리면. 바로 고도를 못 내리거든. 와씨. 야, DJI에서 이런 느낌이 올 때는 흔들었을 때도 예. 레이턴시가 느리면 울렁울렁거리거든. 예. 이게 안 그래. 저런 것도 피할 수 있는 게 레이턴시가 느리면 못 피하거든. 아. 중간에도 수정을 못 하니까. 안 어지러워 이래도. 아 이게 진짜 이런 게 멀미 유도하는 그 동작이구나. 배터리도 많이 먹어 이게. 배터리를 죽이는 잠깐만. 아 근데 이게 그 레이트가 나랑 안 맞고 예. PID가 좀 안 맞으니까 예.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. 와 괜찮네.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스타의 고글 V2가 제일 레이턴시가 짧다고 그 이상 쾌적한 느낌이다. 레이싱 드론에서 아날로그를 많이 사용했던 거는 레이턴시가 짧았기 때문이었는데 NTSC 기준 그게 30프레임이라는 제약이 있는데 프레임수 제약이 네.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이턴시는 빠르지만 그 프레임수에 갇혀있다 예.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100p잖아요 예. 100p의 레이턴시까지 짧게 유지가 된 느낌이다 보니까 더 쾌적하다. 중간에 생략되는 그림 없이 다 보이는 느낌이다. 예.